슈퍼라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? 저야말로 또 엄청 케이팝 과몰입녀였기 때문에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무릎을 탁 치고 눈물을 다 쏟아낼 만큼의 추억 파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천상지의 선배님들 노래 중에서는 저는 너무 다 좋아했는데 Let's bounce. 이 노래 알죠? 이 노래는 이제 학교에서 내가 춤좀 춘다, 내가 춤짱이다 싶으면은 꼭 쳐야 하는,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. 모른대요, 여러분. 오케이,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만한 대로 다좀 거슬러 올라갈게요. 그이 노래는 진짜 다 아시겠죠? 또 이제 티아라 선배님들로 넘어가자면 Cry Cry란 노래를 이렇게 처음에 아시죠? 이렇게 동선 언니들 이렇게, 선배님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거 이렇게 팔 올린 다음에 이거 아시죠, 여러분? 이때 막 거의 막 저희의 마음을 꺾어 놓으셨죠, 이 손짓과 함께.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노래. 선배님의 60초 너무 좋지 않나요, 이 노래? 다 제가 연습생 때 즐겨 듣던 노래들. 저는 근데 사실 숨든 병이 없어요, 여러분. 왜 숨어서 듣죠?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? 전 지금도 당당하게 들어요. 또 있다. 이 노래 아시죠? 싸이월드 거의 막바지에 저의 BGM이었어요. 내가 예 하면 노래방에서 이거 꼭 젤 짱친이랑 이거 두고 받으면서 해야 돼요.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? Say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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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Say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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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세상 그룹 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해줬었던 노래. Say yeah, yeah. 이거 설아 언니가 했었어요. 홍진우 선배님 부분. 내가 무얼 하든지 앞머리 어떡해. 무서워. 너무 열정적이었어 나. 미친 거니